어버이날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900년대 미국의 한 여성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눠줬는데요. 외출할 때도 항상 카네이션을 달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사연에 감동했고 전국적으로 효도를 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914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정하면서 정식 기념일이 된 건데요. 우리나라는 1956년 5월 8일에 어머니의 날을 지정했는데요. 효사락을 강조하고 모범이 되는 어버이를 격려하고자 1973년 어버이날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작은 선물을 하는 우리나라. 다른 나라의 어버이날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을 따로 챙기는 나라도 많은데요. 보통 어머니의 날은 5월 둘째 주 일요일이고 아버지의 날은 6월 셋째 주 일요일입니다. 일본에선 어머니의 날은 붉은 카네이션을 드리고 아버지의 날은 장미를 드리는데요. 전통적으로 선물을 주는 풍습이 있지만 최근에는 차와 함께 할 수 있는 간식거리나 와인, 위스키 등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날엔 자녀들이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을 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꽃을 선물한다는 미국. 아버지의 날엔 가족을 위해 일하는 아버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예쁜 카드를 만든다네요. 중국에선 카네이션 대신 원추리라는 꽃을 드립니다. 근심을 잊게 해주는 꽃으로 망우초라고도 불리는데 자녀들을 걱정하는 부모님이 근심을 잊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선 정성이 담긴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현금을 주는 것은 성의가 없다고 생각해 최악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풍습은 달라도 부모님을 향한 마음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잊지 말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떠세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